반복되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몸도 마음도 망가진 선경 씨. 지독한 후유증까지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풍성했었어요. 머리도 머릿결도 좋고 모발도 굵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항암하고 나니까 머리가 안 나고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나니까 이게 탈모가 온 거예요. 보통 항암 치료 중 생긴 탈모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료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요. 선경 씨의 경우 거듭된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발을 써야 하는 상황. 변해버린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속상하기만 한데다 이미 자존감도 바닥인데요. 너무 속상하죠. 여자는 그 머리가 생명인데 인물도 안 나오고 머리가 빠지고 난 뒤로 진짜 조금 활력도 떨어지고 아주 속상해요. 그뿐만 아니라 잇몸과 치아까지 손실되면서 치아 이식술도 받았고 매일 챙겨야 하는 약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 암 때문에 먹는 호르몬제하고 협신증약하고 고지혈증약하고 관절염 때문에 근육통제하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는 약이 많아요. 살이 찌면서 무너진 면역력은 전신 곳곳에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질수록 과거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선경 씨.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휘몰아치고 이렇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또 경제적이고 또 이렇게 가정 형편 같은 것도 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처럼 추워도 시원하게 건강도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누나 왔어. 왔니? 밖에 날씨 춥지? 아니 좀 괜찮은데 오늘? 오늘 몸 좀 어때? 괜찮아 아직까지는. 그래 맨날 아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약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 약기운. 그래서 통증 좀 괜찮아? 지금 아직 괜찮아 오늘은. 다행이네. 세 딸과 함께 사는 현경 씨. 그 중에서도 큰딸 지은 씨는 특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도 면역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지 갑상선암에 걸려서 이제 완전 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원래는 오른쪽 반절개만 했는데 그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으로 돼가지고 반대쪽까지 완전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좀 속상했죠. 나만 저게 해도 힘든데 딸까지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요. 한 집에 2식이나 저렇게 암 환자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면역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나름의 식단 관리도 하고 있다는 그녀. 기름진 육류 대신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정성스럽게 차리는 한상. 선경 씨의 든든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살을 쪄서 좀 밥량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 위주로 하고 밥은 조금씩 먹고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체중 관리. 식사량도 예전보다 비교적 많이 줄였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고 야채 위주로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먹는 거지만 풀떼기 위주고 해서 맛이 없죠. 먹는 재미도 없고 살아가는데. 일상을 무너뜨리는 면역력의 경고. 전신에 각종 질병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불러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병이 바로 암인데요. 암세포는 매일 수천 개 이상 생겨나지만 우리 몸속 3%에 해당하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 사멸됩니다.
다양한 면역세포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NK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의 약자로 자연살해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혈액 속 백혈구의 인종인 NK세포는 체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면역세포 중 유일하게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구분해 파괴시킴으로써 신체 면역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K세포의 공격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건 활성도인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NK세포 활성도가 줄어든다는 것. NK세포 활성도는 20대의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60대에는 20대의 절반, 80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향상과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관리가 중요합니다.